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피니티 워 제품 그리고 엔드게임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엔드게임 제품 리뷰를 하다 보니까 요청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피니티 워 제품들과 엔드게임 제품들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비교하면 참 재밌겠다, 또 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인피니티 워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이 6개예요. 6개고 그리고 요거 제일 조그만 제품과 같은 가격대의 제품이 없죠. 그리고 엔드게임 제품 같은 경우는 5개고 아이언맨 연구소 같은 경우는 콜버스 글레이브의 공격과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콜버스 글레이브의 공격과 요 제일 작은 제품을 합쳐서 요것과 비교를 할까 하다가 당연히 두 제품을 합치면 미피 개수도 많아지고 벌크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 가장 작은 제품 아웃라이더의 드랍식 공격을 빼고 나머지 5제품들을 이렇게 5개 비교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제품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가장 큰 세트 두 가지, 76108 닥터 스트레인지 생텀 대결과 76131 어벤져스 연합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76108은 브릭수 1004개, 미피 5개,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49,900원입니다. 76131 어벤져스 연합전투는 브릭수 699개, 미니피규어는 7개, 그리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똑같은 가격인 149,900원입니다. 일단 피스 수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생텀 대결이 300개 이상 많은 브릭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피규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텀 대결은 컬 옵시디언, 에보니모,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 스파이더맨, 그리고 아이언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전투 제품을 살펴보면 타노스, 헐크, 아웃라이더, 네뷸라, 그리고 네뷸라 손에 이렇게 앤트맨이 들려있죠. 그리고 아이언맨, 이렇게 캡틴 마블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벌크를 살펴보면 생텀 대결은 이렇게 3층 구조의 집이고요. 여러가지 기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굉장히 충실하고 외부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특징이라면 이렇게 접히는 거, 이렇게 건물이 하나로 접히는 구조를 하고 있어서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열어서 전시도 가능하고 접어서 이렇게 모듈러 사이에 껴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연합전투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량과 헬리콥터가 들어있어서 조금 다양한 연출은 가능하지만 비교적 이렇게 조립하는 재미가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브릭수가 적어서겠죠. 미니피규어의 구성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연합전투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웃라이더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생텀 대결이 훨씬 좋은 구성과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텀 대결 승리! 자, 그 다음으로 비교할 제품은 76107 타노스 최후의 전투와 76126 어벤져스 얼티밋 퀸젯입니다. 76107은 총 브릭수 674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가 들어있고요. 특징이 있다면 건틀렛이 들어있죠. 그리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19,900원입니다. 76126 제품은 총 브릭수 838개, 미니피규어 6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똑같은 119,900원입니다. 자,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면 76107 이렇게 타노스와 건틀렛이 들어있고요. 건틀렛은 제가 스톤 몇 개는 아는 지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빠져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언맨, 멋진 무장을 한 아이언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로드와 가모라가 들어있죠. 자, 그 다음 76126 제품은 치타우리 종족이 두 마리 들어있고요. 로켓, 그리고 호크아이, 토르, 블랙 위도우까지 조금 더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를 살펴보시면 76107 제품이 좌우로 조금 더 긴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날렵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76126 제품은 앞뒤로 길면서 이 덩치가 더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제품이 크게 차이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둘 다 기체가 괜찮아요. 하지만 요 76126 제품의 퀸젯이 조금 더 디테일에서 앞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브릭수가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는데 용이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품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니피규어의 구성은 둘 다 괜찮은 것 같았어요. 퀸젯 제품이 약간 의상이 계속 반복되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더 여러 명의 히어로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릭수도 차이가 조금 나죠. 거의 한 150개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퀸젯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76126 어벤져스 얼티밋 퀸젯 승리! 자, 그 다음은 76103 콜버스 글레이브의 공격,
76125 아이언맨 연구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무의미한 비교라고 할 수 있겠죠. 76103은 416개의 브릭수, 그리고 미니피규어는 5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9,900원입니다. 76125는 524개의 브릭수, 그리고 미니피규어 6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89,900원입니다. 자, 76103에는 미니피규어 슈리, 비전, 블랙팬서, 콜버스 글레이브, 그리고 아웃라이더가 들어있고요. 76125에는 아이언맨 마크 1, 마크 5, 마크 41, 마크 50, 그리고 아웃라이더 2개가 들어있습니다. 76103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벌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단순하고 이 와칸다의 성벽을, 장벽을 표현한 게 전혀 표현이 안 된 느낌, 대충 만든 느낌이 많이 들었고, 투명 스티커도 굉장히 불편하게 붙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사기도 하나 있는데, 스레셔 발사기인가요 이게? 네, 이것도 너무나 파워가 없는, 그냥 스레스레스레 하면서 가는 스레셔 발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언맨 연구소는 요 겐트리 머신이나 요 수트 보관소의 표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브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조립하는 재미가 뛰어나진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완성된 모습에서 표현이 아주 잘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약간 무의미한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3만원 정도 더 비싸고 브릭수도 100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아이언맨 연구소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 같습니다. 76125 아이언맨 연구소 승리! 자, 그 다음은 가장 비슷한 컨셉의 두 제품이죠. 76104 헐크버스터 스매시업과 76124 워머신 버스터입니다. 76104 제품은 총 브릭수 375개, 미니피규어 4개가 들어있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9,900원입니다. 76124 제품은 362개의 브릭수,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가 들어있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똑같은 49,900원입니다. 가격의 차이도 없고 브릭수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교가 힘들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니피규어부터 한번 좀 가까이서 볼까요? 자, 76104 제품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더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브루스 배너, 그리고 팔콘, 그리고 프록시마 미드나잇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76124 제품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더가 두 마리 들어있고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앤트맨과 워머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양자수트를 입고 있죠. 근데 다른 제품에서는 양자수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두 마리 같은 경우는 헬멧이 이렇게 딱 있어서 그런지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헐크버스터 표현은 뭐 아주 괜찮습니다. 관절이나 이런 부분도 좋았고요. 프린팅 상태도 아주 좋았고, 스티커가 조금 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 표현을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헐크버스터 스매시업에는 이렇게 포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약간은 분산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달라진 워머신 버스터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면 일단은 워머신 버스터는 이렇게 무기가 장착되어 있고 색상이 회색 계열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났던 것 같아요. 이 두 제품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브릭수도 거의 비슷하고 가격도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미니피규어의 개수도 똑같기 때문에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는데, 워머신 버스터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로봇류를 전시할 때 이렇게 다양한 자세로 전시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워머신 버스터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아서 다른 관절이 잘 움직임에도 약간의 제약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헐크버스터 스매시업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76104 헐크버스터 스매시업 승리! 자, 마지막으로 비교할 두 제품은 76102 토르의 무기 퀘스트와 76123 캡틴 아메리카 아웃라이더의 공격입니다. 일단 76102 제품을 살펴보면 총 브릭수 223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4,900원입니다. 그리고 76123 제품은 167개의 브릭수,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같은 가격인 34,900원입니다. 일단 둘 다 작은 세트지만 76102가 브릭수는 한 50여 개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니피규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76102 제품 같은 경우는 토르, 로켓, 그루트까지 3개의 미피가 모두 주인공으로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76123 제품은 캡틴 아메리카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미피는 모두 아웃라이더가 들어있죠.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벌크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76102 같은 경우는 이 탈출 포드가 76107 제품과 합체된다는 큰 장점이 하나 있죠.
그리고 76123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바이크 부분이 디자인이 아주 괜찮게 나왔습니다. 비율이 약간 미니피규어에 비해서 좀 거대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이 바이크의 디자인 하나는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제품 중에서 76123 같은 경우는 큰 단점이 하나 있죠. 미니피규어가 4개나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 3개가 아웃라이더라는 점, 이 부분이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어로들로만 미피 3개가 구성된 76102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76102 토르의 무기 퀘스트 승리! 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피니티 워 제품들이 조금 더 좋은 구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다채로운 모습, 그리고 미니피규어가 수트가 다 똑같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피니티 워 쪽으로 저는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해드린 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제품들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피니티 워 제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할인을 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콜버스 글레이브의 공격 같은 경우는 단종이 돼버려서 이제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간에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거 뭐 급하시지 않은 분들은 요 제품 먼저 조립하시면서 엔드게임 영화를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라도 잊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엔드게임 제품들의 순위를 정해보는, 내 맘대로 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